그랬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에서는 어떠냐. 자, 이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상담 철학을 기반으로 저는 가족 지원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가족이 바뀌어야 당사자가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이 안 바뀌면 당사자가 일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지지적인, 지원적인 가족으로, 특히나 정서적으로 돈만 대주는 가족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가족이 아니고 가족 스스로가 당사자와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 환자가 힘들 때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그런 상대가 되어주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분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줄 아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환자만 상담, 당사자만 상담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족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된다, 가족도. 이제 횟수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 돈도 부담스럽다면 하다못해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당사자를 상담하는 이 부모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하고 별도로 상담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가족분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가족분들이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내담자를 도와주는 데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하면서 제가 표현하는 게 계속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노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수용이라고 하는 곳까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노출만 계속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용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 되면 다 다르게 되는데 수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필히해야 되는 게 욕구 탐색이거든요. 욕구 탐색이라고 하는 거. 자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뭐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인생이 뭐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삶.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스스로가 이걸 스스로가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가 나올 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인생이 자기한테서 안 나오면 그 인생은 못 사는 거죠. 스스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이래저래 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가 뭘, 이왕 이번 한 생을 산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건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살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욕구 탐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 탐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욕구 탐색을 해야 되는데, 욕구 탐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바탕 위에서 이걸 더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그 여러 요소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 훈련. 그 다음에 알아차림. 이게 우리가 명상 같은 걸 해도 그렇고, 윗바사나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도 그렇고 또는 뭐 그냥 알아차림, 하여튼 자기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건 뭐 지난번 소개했던 거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에서
마음 공부에서도 맨 강조하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런 알아차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자기 욕구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결국 자기 노출을 하고 욕구 탐색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더 깊이 알자는 거죠. 더 깊이 자기를 하는, 감사 훈련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경청. 무조건 경청. 그리고 가족분들도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뭐냐? 무조건 경청. 경청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점 찾아주기. 끊임없이 강점에 주목하기. 그러니까 단점 가지고 자꾸 발견해서 고치라는 쪽이 아니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단점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선순환이 촉진돼서 점점 선순환 쪽으로 가다 보면 단점은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요. 고치려고 애 안 써도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하는 이야기는 단점 고치기에 집중하지 맙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다수 상담자들이, 상당수 상담자들이 보면 단점 고치기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수 부모님들이 보면 애를 낫게 하겠다 하면서 단점 고치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단점은 웬만한 건 다 눈 감고 넘어가면 됩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빼고, 위험한 것만 빼고, 저러다 자살하겠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것, 요거 빼고, 저러다 다른 사람 칼로 찌르겠다, 위험한 것 빼고 다른 단점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내버려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환청, 이 두 가지와 관계된 환청 빼놓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환청 듣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망상, 이 두 가지하고 관련 없는 망상은, 그런 망상 하거나 말거나 간에 딴 사람 칼로 찌를 것도 아니고 지 자살할 것도 아니라면 내버려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치료하겠다고 키를 쓰고 약 높이고 뭐 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제 이야기는 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환청, 그 망상 다 떨어져 나가요. 심지어는 약 안 먹어도 다 떨어져 나가요. 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결국 뭐냐면 지가 원하는 인생이 안 사라지니까 환청 생기고 망상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 보면은 참 담배 피우지 마라, 콜라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허구한 날 애하고 밀고 땡기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게 만들라고 허구한 날 그거 가지고 밀고 땡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 이야기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뭐 그 담배 피우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자면, 뭐 저도 뭐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안 그래도 낙이 없어서 그나마 낙이라고 담배 피우는 게 낙인데, 그거 다른 낙이 생기고 나서 그때 가서 지가 알아서 뭐 끊으면 끊든지, 지금 그나마 그게 낙인데 그거 끊으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고. 그럼 뭐 수명에 지장 있지 않느냐 등등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면 사는 재미도 없고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 죽으면 되지. 진짜로 멋있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게 의미를 갖는 거지. 허구한 날 괴롭고 허구한 날 뭐 고통스럽고 비참한데 그거 수명만 늘리려고 한다고, 그게 뭐 그러니까 초점이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 없애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강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지가 원하는 인생을 좀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좀 나라고 하고 좀 어깨 딱 펴고 살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강점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단점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설사 단점이 남아 있어도
남들이 그 사람의 단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멋있는 인생을 살면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사 단점이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주목을 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래서 꿈을 추구할 수 있게, 꿈과 비전에 추구라고 했는데,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꿈꿀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가 그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경우에, 그 꿈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꿈일 때에는 재발을 몇 번을 다시 재발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가요. 병이 그때부터는 별게 아닌 게 돼버린다고요.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병이 심각한 게 되는 거지,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꿈을 꾸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허용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그림 제가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해서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요 새의 머리 쪽이고 요 새의 날개라고 보자면, 자, 새의 머리와 몸통, 이게 본체죠. 그리고 양쪽 날개로 나는 것인데, 양쪽 날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가 자력, 하나가 기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족분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 힘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을 키울 수 있게, 자력 양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한편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렇게 당사자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물론 당사자도 이 양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건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향점, 삶의 목표가 뭐냐, 방향을 정해야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지향점을 본인이 정해야 되고 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당사자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향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필수 요소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자기 인생을 큰 것부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님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은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내가 뜻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힘을 붙여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로서는 삶의 지향점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당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의 필요성인데, 우리는 흔히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다른 개인의 변화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라, 스스로가 노력해서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 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할 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했잖아요. 개인과 환경이 서로 잘 맞물리면 선순환으로 가고 잘못 맞물리면 악순환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사회가 바뀌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어우러져서 결국 회복이나 재기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가족분들로서도 본인의 급한불을 끄고 나면, 본인 가정의 급한불을 끄고 나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넘어야 할 벽에서 우리 당사자들한테 당부드릴 말은 병 때문에라고 탓하지 마시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됩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병. 그래서 병 때문에라고 탓하지 말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야 돼요.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낫게 하겠다.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경우에 따른 설사 내 자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애들도 가끔 있죠. 내 자식은 어떻게 없다 할 때 내 자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남의 가정이라도 좀 지금보다 낫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각자가 자기 하나만 살겠다고 내 애 하나만 낫게 하겠다고 각자 각자가 그렇게 할 때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간에 긴 숟가락 가지고 내 입에 넣겠다고 하면 하나도 못 먹고 다 흘리는데 서로가 남의 입에 떠넣어주면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우리 전문가들은 현재 보면 너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